자, 그러면요.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가 됐었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의 흐름은 지났고, 내일부터 어떤 것들을 체크 사항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전략을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연구원님, 예. 내일까지 일단 불확실성이 워낙 그러니까 높은 무조건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다 계속 이렇게 될 거라. 아, 내일이 금요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결과 봐야 된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예. 근데 미국 시간으로 보면 토요일 아침이겠죠. 그쵸, 그쵸, 예. 그리고 토요일 아침보다 보통은 그 워싱턴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협상을 하고, 그리고 워싱턴에서 일주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요일 날까지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일찍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인데, 어쨌거나 일요일 날까지는 꼭 다음 주 장이 열리기 전에는 꼭 네. 이렇게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그냥 시장 참여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아무개 그냥 놔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정리를 해주시죠. 결국 네. 내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좀더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오늘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오늘 네. 선물 가격이 네. 0.7%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0.4%를 보고 있는데, 이만큼 하락 압력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역 외의 경제 지표나 실적이나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면, 네. 오늘 저녁에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에반스 시카고 총재, 그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미국의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미국의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내일 저녁에는 소비자 소비자, 물가가 예. 발표되는데, 재밌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무역과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한다는 건또 관세랑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세율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가가 조금 더 상승했다, 그렇게도 해석이 네, 가능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또 위험한 게또미 연준의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또그 물가는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역 관세, 그리고 고용 비용, 그리고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슬슬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추세가 보이면,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도 통화 정책이 조금 예. 더 매파적으로 변화될 그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또 정말 위험 요소들이 많은 시장 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율과 더불어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물가 지수가 나온다는 점 말씀을 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토요일이 될까, 일요일이 될까, 잘하면 일요일까지도 얘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미중 무역 협상 결과 관련된 시장의 반응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얘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내일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네요.